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펜과 함께 사용할 만한 간편한 도구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이렇게 필라멘트를 빼고 나면 앞부분에 뭉툭한 끝을 잘라줘야 되는데요. 니퍼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니퍼는 이 앞에가 굉장히 두꺼워서 필라멘트가 눌리면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니퍼보다는 정밀 니퍼라고 해서 이가 얇은 니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자를 때는 이렇게 실을 자르는 쪽가위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3D펜에서 나온 재료는 매우 뜨거워서 바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요. 출력물을 꾹꾹꾹 누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물감 나이프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눌렀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보이나요? 뜨거운 펜촉에 붙은 필라멘트를 뗄 때도 사용이 편한데요. 물감 나이프 뿐만 아니라 금속의 재질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터 출력물을 뗄 때 사용하는 헤라나 빵에 잼을 바르는 나이프, 심지어 스테인리스 수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쇠자도 아주 유용한데요. 정말 자처럼 펜을 이용해서 일정 간격의 직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자에 앞에 눈금 부분 말고 칼질을 위해 금속이 덧댄 부분을 이용해서도 직선을 그리면 좋습니다. 입체적인 형상을 3D펜으로 만들려고 할 때 처음에 뼈대 잡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얇은 플라스틱이 쉽게 부서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쿠킹 오일을 함께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쿠킹 호일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상을 먼저 대충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3D 펜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안이 차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바닥에 눌러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쿠킹 호일을 다르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밖에 주변에 어떤 도구들을 3D 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